자, 이번에는 바른정당, 여기도 정치권 소식입니다. 바른정당이 분당 사태를 맞지 않았습니까? 바른정당 의원 수가 20명이었는데 9명이 한국당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제 의원 숫자가 11명만 남게 됐죠. 원내 교섭단체 기준도 이제 무너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바른정당 분당 사태가 야당에도 굉장히 좀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요. 영상 보시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 우리가 당 대표께서 극단적 총리를 좋아하는 지혜가 우리 당의 운영 방식이 그런 형식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변인께서도 백플하실 때 인정하고 또 사실대로 백플을 해주신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해결한 것이 내가 작전 정부에 가서 상황인 것 같은데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했네요. 네. 네. 어제 최고위원회 상황인데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 문제를 놓고 이제 친박계로 이제 분류가 되는 최고위원들 정우택 원내대표나 김태흠 최고위원이 저런 얘기를 한 건데 예. 일단 가장 좀 문제가 됐던 거는 강효상 대변인이 홍준표 대표 대변인처럼 당 대변인인데 대표 대변인처럼 뭔가 친박계 의원들과 좀 다른 얘기에 브리핑을 했다 이러면서 예. 공개적으로 설전이 좀 오간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오늘은 뭐 공개 일정은 없었는데. 네. 그 SNS에 계속 심경을 올리고 있잖아요. SNS에. 네, 강병 의장 준비해봤죠? 예, 저도 SNS 글을 봤는데 친박, 진박은 들어봤어도 잔박이라는 것은 최근에 다시 나오는 용어 같습니다. 잔박은 뭡니까? 그러니까 잔여, 남아있는. 아, 잔류하고 있는 이제 네, 나머지 친박들. 예, 말하는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국민들이 잔박들보다 더 똑똑한 세상이다. 개가 지져도 기차는 간다라면서 이제 친박계를 이제 비판하는 다시 SNS로 올렸는데 이 개가 지져도 기차는 간다 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보니까 이제 수구 세력에 대해서 일가를 했던 YS의 그런 명언이라고 합니다. 아. 93년도에 나왔던 그런 발언인데 그것을 그대로 이제 차용을 해서 이번에 SNS에 밝힌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홍준표 대표가 SNS에 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정운갑 시라고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화면이 아마 준비가 됐을 겁니다. 자, 오늘 SNS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치 공작의 결과로 신민당이 분할되어 정운갑 대행 체제가 등장했으나 내분에 휩싸였고 점점점 좋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정운갑 씨가 누구죠, 시청자 여러분? 바로 지금 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의 바로 부친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정운갑 씨 얘기를 꺼낸 것이 본인에 대해서 약간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정우택 원내대표를 겨냥하기 위해서 정운갑 대행체제를 굳이 오늘 언급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황성준 의원님. 뭐 굳이 예. 언급한 게 아니겠느냐가 아니라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저거는 예. 굉장히 심각한 발언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이제 자신이 하늘을 갖고 있었던 레드 버튼을 눌렀다고 봅니다. 저게 네. 이제 혹시 젊으신 분들은 잘 저 이야기를 이해 못하실 수 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예. 바로 이제 1979년 바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정권 말기 때 정권이 이제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 이제 12.6에 의해서 무너집니다만은 예. 그 전에 보면은. 이제 YH 여공들이 이제 신민당사에 들어가서 농성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야말로 정치 공작을 좀 벌여갖고 그 당시에 야당 대표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을 이제 네. 대표에서 쫓아냅니다. 아. 그때 바로 이제 그 야당의 형식적인 권한 대행을 맡았던 게 바로 지금 정우택 대표의 그 부친이신 예. 정운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로 그때 이제 권한 대행 체제를 했는데 그거는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좀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사꾸라 뭐 이런 예. 식의 표현으로 아. 됐던 건데 네네. 바로 너도 지금 아버지처럼 똑같이 대행 체제를 하면서 그 비슷한 짓을 아. 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를 했으니
이거는 저는 좀 부합되기 어려울 정도로 예. 좀 사이가 달라지는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닌가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정호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부친 얘기까지 어떻게 보면 홍준표 대표가 거론을 한 거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마음의 앙금이 좀 많이 이 홍준표 대표와 정호태 원내대표 간의 마음의 앙금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자, 바른정당은 분당 사퇴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9명의 의원이 한국당하고 이제 손을 잡게 됐고요. 11명의 의원만 남게 됐습니다. 자, 자강파의 가장 앞장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은 오늘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영상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내일 그 9분의 탈당계가 제출되고 당이 교수단체의 지위를 잃더라도 동요하지 말고 같이 가자 이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정말 보수의 황골 탈퇴를 정말 바라시는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네, 노은지 기자 오늘 바른정당 저 아침 회의 모습이 사실 궁금했는데 굉장히 좀 쓸쓸한 회의 모습이 연출됐다면서요? 그렇습니까? 네, 많이 쓸쓸했죠. 예. 사실 연석회의라고 하면 현역 의원 외에 원외 위원장 다 모이는 건데 그러니까요. 다 모였는데도 한 9명 정도밖에 안 돼서 예. 9명이면 사실 이제 당회의라고 볼기는 이게 오늘 한데, 모습이라는데요? 네, 상당히 허전해 보이죠. 지금 이제 남은 사람들끼리 회의를 한 건데 조금 전에도 의원총회 형식으로 모임을 가졌는데 또 비슷한 수의 의원들이 모여서 남은 사람들끼리라도 잘해보자라고 했는데 뭐 기자들이 보기에도 그랬고 지금 뭐 시청자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상당히 남은 표정들이 무겁네요. 네, 표정들이 무거웠고 예. 좀 이렇게 많이 허전해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바른정당뿐만이 아니라 뭐 바른정당의 탈당으로 국민의당도 좀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어제도 잠깐 해드렸는데 국민의당 네 예. 국민의당 역시 흔들리는데요. 바른정당과 사실 통합을 안철수 대표가 추진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예. 그 역풍을 제대로 막고 있습니다. 그 호남 중진이죠 유성엽 의원의 오늘 반발한 목소리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대표는 뭐 나가라. 그건 당 대표로서. 생각하기도 어려운 이야기고 내뱉기도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건 뭐 정치의 ABC 기본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게 뭐 자기 멋대로 뭐 개인회사 움직이듯이 그렇게 가서는 공당으로서 모습이 다 어그러지는 거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자유한국당 좋아해야 할 발언을 하는 당대표를 용인할 수 있습니까? 못 하는 거죠. 자, 강병규 기자. 네. 유성엽 의원과 지금 안철수 대표 간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국당은 홍준표 대표와 정호태 원내대표 간. 그리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유성엽 의원과 안철수 대표 간의 이 감정 싸움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국민의당은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안철수 대표가 올렸던 SNS 글 때문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안철수 대표가 어제 SNS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SNS에 글을 올린 게 시초가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끝까지 같이 못할 뿐이 있더라도 가겠습니다. 이것이 지지자들의 요구하는 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제 뭐 유성엽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에도 이제 통합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반대를 많이 목소리를 냈던 사람인데 그렇죠. 일단 안철수 대표가 끝까지 가겠다라는 거 봤을 때 자신의 고집을 좀 부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것이 감정싸움으로까지 좀 번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그런데 보면은 뭐 노은지 기자 어떻습니까? 오늘 안철수 대표가 저녁에 오늘 독일하고 이스라엘 방문했다가 오늘 저녁에 이제 한국에 도착하는데 네. 안철수 대표가 이 국민의당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금방 봉합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심각하죠. 저게 사실은 대선 때도 나왔던 게 해묵은 논란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호남에 대해서 호남 중진 의원들은 호남을 챙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안철수 대표는 호남당으로 남는 게 싫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모색을 하다 보니 호남 중진들과 계속해서 갈등을 빚는 건데 오늘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성엽 의원이라든지 호남 중진들이 계속해서 안철수 의원을 공격하는 식의 발언을 하고 그 페이스북에 이제 글도 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철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순방길에 올랐다가 귀국을 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물었더니 지금 유성엽 의원이 저런 얘기를 한다라고 했더니 네. 모든 투덜거림에 내가 답할 필요는 없다. 동의하지 않는다. 뭐 답할 필요성 못 느낀다.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지금 뭐 비행기 안에 있지만 돌아오게 되면은 상당한 비판에 직면을 하게 될 텐데 네.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강경기 기자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데 오늘 오전에 보니까 호남 중진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서 뭔가 이제 뭐 조찬 회동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이 좀 나왔나요? 호남 중진들이 그러니까 모였군요. 어떻게 보면 안철수 대표가 이제 사면 초고가 돼가는 그런 모양새인데 사퇴 요구가 좀 거세질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우선 천정배 의원 옛날에 대표 이제 대표 후보로 좀 나선 적도 있었죠.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가 자기 정치만 좀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도화선, 갈등의 도화선은 당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상돈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심정적으로는 쪼개졌다. 그러니까 국민의당도 뭔가 심정적으로 바른정당처럼 분당이 됐다. 예.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좀 비난하는 그런 발언을 좀 했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거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당 얘기를 하면서 안철수 대표는 지금은 이제 의원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의원이 아닙니다만 서울 노원이 지역구였죠.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안철수계가 크게 하나 있고요. 호남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호남의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40명의 의원 가운데. 궁금한 포인트 여기서 있습니다. 황성균 의원께 질문 드릴까요? 안철수 대표와 지금 호남의 지역구를 둔 의원들 간의 지금 대결인 것 같거든요. 이 대결의 근본은 도대체 어떤 겁니까? 왜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럼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감정도 누적됐습니다만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애초에 태행적으로 좀 다른 성격을 가졌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호남 중진들은 그야말로 이제 호남당의 역할로서 호남을 자신들이 대변하면은 그걸로 당선이 되는 지역구 의원들이고 네. 그다음에 대부분의 이제 비례대표를 갖고 있는 이제 안철수 계획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수도권 같은 데서 중도를 지향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만약에 호남계 입장으로 볼 때는 안철수 대표가 가는 방향으로 가면은 예. 다음 선거 때 지역구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안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다음에 안철수 대표 입장으로 볼 때는 지금 뭐 본인이 예. 국회의원 배지 한 번 더 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꿈을 꾸고 있어요. 그 꿈을 향해서 또 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본적인 이해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황성준 의원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가 됩니다. 자, 정치부 기자들의 리얼 취재. 여러분은 지금 정치 데스크와 함께 정치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